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친부모를 찾을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희박한 가능성을 안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 호황으로 일감은 넘쳐나는데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경찰이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3명이 적발됐습니다. 16명은 면허 취소, 7명은 면허 정지로 단속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산불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다며 산림청의 숲 가꾸기 정책과 인도 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시작된 해외입양.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만큼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 1%의 가능성이지만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기 위해 모국을 찾아온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외 입양인 차일숙 씨. 어릴 적 사진을 보고 누군가는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아들과 함께 전단지를 들고 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23살 때부터 장사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게, 신경 써보게. 1964년 진해에서 태어난 차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차 씨가 4살 무렵 보육원에 온 소포 하나. 하얀 드레스와 함께 차일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소포로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5살 때 스위스로 입양된 차 씨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And so I feel in my heart, I have other parents, my biological parents. Where are they? They live. I have many questions in my heart. I have a big wish to find some from my family, probably my mother. 혹시라도 부모가 진해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난해 10월쯤 무작정 모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 3장과 이름, 그리고 입양 당시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의무기록밖에 없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고작 5%. 입양인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요청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채취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친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연 말고는 부모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기관을 방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서 해외에 입양되었지만은 원래의 본 태생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언어도 서툴고 지리적인 여건도 서투니까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은 5%도 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 나선 차일숙 씨와 그의 아들 조슈아. 차일숙 씨는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 모르는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 호황으로 일감은 넘쳐나는데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조선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한 국내 조선업계. 수주 호황으로 일거리도 크게 늘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관건은 생산 인력이었습니다. 구조조정과 저임금 등으로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 조선도시인 경남 거제도 2015년 7만 6천 명이던 조선업 종사자가
지난해 3만 6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각한 조선업 인력 유출,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일자리 장려금과 기숙사비 지원, 숙련 퇴직자 재취업 등의 내용을 담은 270억 규모의 조선업 지원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줌으로써 약간 임금 보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신규 오시는 분들은 이 조선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거제형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노동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정부와 거제시가 일정 금액을 더해 60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데 첫 해에만 550명이 가입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를 하게 되어서 조선소에 들어와서 이걸 기회 삼아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에도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숲 가꾸기 정책과 인도조성이 산불 예방에 소용없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로 꾸려진 합천 산불 피해 민간조사단은 1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합천 산불은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오히려 참나무 숲이나 상록수가 있는 호남림에 도달해서는 불이 확산되지 않고 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만을 남기는 숲 가꾸기는 예방이 아닌 산불을 확산시키는 역할이라며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임도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 탕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 합천 산불도 극심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전부 다 숲가꾸기가 된 지역이고요. 밀양 산불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전부 다 숲가꾸기가 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도를 통해서 진화 대원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진화차들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96%까지 산불 진화를 했습니다. 23% 정도 숲가꾸기였습니다. 나머지 77% 지역은 숲가꾸기 아닌 지역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소나무 단순히 임상. 정부는 산불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나무를 베어내 지표와 강도를 줄이는 등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임도를 500km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차지계, 앞선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그랬고 지난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16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참사였습니다. 앞선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탓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헬기 대다수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 인력도 전국적으로 보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에선 고등학교 간 통합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 학교는 개발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자리한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10여 년 전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당시 고교 통합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2학교와 보훈여고를 통합하려 했지만 동문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겁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당시보다 3배나 더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충북에서 고등학교 통합을 처음 추진하는 보훈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8명뿐인데 2025년까지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6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던 학부모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인근 학교와의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보훈 지역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뭐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선호하고 중학생들은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회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간 통합은 충북 제천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산업고에 학과를 신설해 제천 디지털 전자고가 산업고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으로 학교 경쟁력을 높여 빠져나간 학생들을 유입한다는 겁니다. 신흥지구 도시개발로 학생들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발지구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벽은 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의 학교를 개발지구에 신설된 학교로 이전 재배치했습니다. 대신 원도심 학교에는 교육문화복합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근의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생 수만 아니 학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간 강제 통합보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와 걸맞은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전 비가 시작되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0.09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경찰청이 야간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면허 취소가 16건, 면허 정지가 7건입니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지역 축제장과 관광지를 오가는 차들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일반의 9명과 치과 1명, 한방 6명 등 16명의 신규 공중보건의를 임명했습니다. 최근 기존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고성군은 17일 신규 공중보건의가 임명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최근 기존의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하면서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볼 수 없었으며 남아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순회 진료를 해왔습니다. 창녕군이 17일 이방면 모곡리에서 2023년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17일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10일간 96헥타르 면적에서 조기재배 모내기가 진행되며 쌀은 약 4개월 후인 8월 10일쯤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확된 쌀은 롯데유통 계열사 전국 800여 개 매장으로 납품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